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다소 덜컹거렸던 1분기를 뒤로하고 이제 2분기가 시작됩니다.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고용지표를 비롯해서 지표들이 아주 좋게 나오면서 잘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지수도 오늘 이제 4월 제대로 시작하는 4월 5일 주간 첫 거래를 혼전 끝에 그나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2분기 시작하면서 또 장세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마켓리더 주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예. 네. 네, 달러는 강하고 금리도 오르고 있죠. 중국 PPI 이번 주도 발표됩니다만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플레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인플레이션 한번 살펴보고요. 레이 달리오가 최근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랠리의 끝은 언제쯤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교수님. 예. 저 뭐 이렇게 예전에도 저희 나오셔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를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워낙에 그 석학들이라 할 만한 사람들 간에 논쟁이 예. 세게 붙어가지고. 예, 예. 레리 썸머스가 처음에 불을 붙였고 예. 그쪽에 순서상으로 보니까 크루그만이 한번 저런 멍청이 한번 얘기한 것 같고 그런데 예, 예. 이제 블랑샤르 예. 저기 전 IMF 수석 예. 이코노미스트까지 예, 예. 거기는 또 이렇게 썸머스 쪽에 예, 예. 가까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또 스티글리츠 교수까지 예. 지금 뭐 뭐야 서머스가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고 하는지 모르겠다. 좀 험한 소리를 하던데. 예. 지금 이 그들의 이 주된 그 어떤 논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를 보는 시각.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미국 GDP 갭률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아, 그 이야기를 그럴까요? 좀 풀어가겠습니다. 예. 예. 그림에서 지금 미국 GDP 갭률이 나오는데요. 이 GDP 갭률이라면 실제 GDP하고 잠재 GDP의 퍼센트 차이거든요. 이 영선이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거죠. 예. 네. 예. 그 영선이 미 의회가 추정한 잠재 GDP입니다. 제로가. 예. 근데 네. 이 경제라는 것은 실제 GDP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네. 근데 2000년 이후에 미국에서 세 번의 위기가 발생했죠. 2000년대 초반에 IT 거품 붕괴됐고요. 저때 GDP 갭이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한 3%였습니다. 아하, 예. 그다음에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는데요. 네. 이때 한 마이너스 6%였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마이너스 10%나 됐었어요. 예. 역사상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기 침체였었죠. 그렇게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게 10% 정도. 예, 실제 GDP가 잠재 GDP 10% 미만의 밑에 하하. 있었다는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완전히 V자형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이 효과죠. 예. 근데 블룸버그가 올해 최근에 미국 경제 성장 5.7%로 컨센서스가 비교적 보수적이거든요. 블룸버그에서 예. 뭐 중국은 6% 이상이라 그러는데 중국보다 조금 못하게 잡았네요. 예. 예. 여기 뭐 미 연준도 6.5%로 상향 수정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미 IB들은 보통 7 내지 8% 성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5.7%를 잡아도 올 한 해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연말이면 넘어서 버리게 됩니다. 아, 그 계산이 예. 그렇게 나옵니까? 그런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제 네. GDP가 잠재 GDP 넘어서는데 무려 9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그렇게 양적 완화니 뭐니 돈 그렇게 풀어도 9년 걸렸구나. 예, 네, 그런데 네. 이번에는 1년 사이에 이렇게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보고 예, 일부에서는 레리 서머스 같은 분은 과도한 경기 부양책이다. 네. 예. 네. 예, 그리고 블랑차르 이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니까 인플레가 나타나고 인플레 기대 심리가 나타나면 이게 경제라는 게 늘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인플레 기대 심리가 더 심화돼 버릴 것이다. 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인플레 좀 발생해도 무슨 문제냐. 그거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 잡을 걱정하지 수 있다. 말아라.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재정은 덜 풀면 되고 통화정책은 좀 긴축적으로 가면 예, 되고 뭐 그런 식인가 보죠. 예, 그러면 인플레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빨리 회복된 적은 역사상 미국 경제가 없었거든요. 네. 분명히 네. 전에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생기고요. 아마 올 2분기가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기저 효과도 있지만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3.5% 정도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추세적인가 일시적인가. 이걸 해석하는 이제 방향이 전부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3분기, 4분기 가서 물가 상승이 좀 낮아지지만은 그래도 저는 3%를 약간 웃돌고 연간 3%를 웃돌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 반응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국채 수익률이 지금 1.7%까지 10년짜리 올라왔다 정체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2분기 물가 상승률을 보고 네. 국채 수익률이 뭐 2분기 후반이나 3분기에는 2%를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새가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있는데 네. 물가가 오르니까 장기 채권은 안 사고 단기 채권 사고 뭐 물가가 그런 식으로 오르면 아마 장기 채권을 더 팔 겁니다. 이게 이제 암만하게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늘 봐왔던 것처럼 금융시장에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쏠림 현상이 있으면 단기에 미 국채 10년 수익률 상승폭이 더 커져버릴 거라는 겁니다. 미래에 이쯤 갈 거야를 갖다가 시장은 단숨에 다 가버리니까. 예. 네. 그 가능성이 아마 2분기 후반, 3분기 초반에 나타날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미국이야 저렇게 해서 진짜 뭐 놀랍게 진짜 저 그래프는 저도 깜짝 놀랄만합니다. 금융위기 때 대비 쇼크는 더 컸는데 회복을 저렇게 단숨에 하기야 뭐 재정으로 갖다 때리 부은 게 있으니까. 작년에 4조 2천억 달러 또 올해 3월에 1조 9천억 달러 또 인프라 투자 몇 년에 걸쳐서 2조 달러 한다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요. 뭐 대공황 이후 재정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경제학 개론에서 가르쳐주는 그 뭐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인가 하는 거기에서 G가 엄청 커져버리네요. 그렇죠. 정부 지출이. 예예. 예. 그러니 G가, 예. 그러니 성장률이 오를 수밖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제학 교과서 이야기했습니다만 G가 늘어나면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른다. 예. 금리가 오르면 결국 소비 투자가 이축되느냐. C하고 I가 예. 소비하고 투자가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축 효과가 안 나타났습니다만은 뭐 국채를 이런 식으로 발행하면은 예.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부분적으로 구축 효과는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요. 그럼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문제는 이제 뭐 달러도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 금년 들어서 1분기 동안에 꾸준히 달러 강세. 거기다가 뭐 미국 국채는 작년 연말만 해도 1% 안 되던 10년물이 지금 1.7을 왔다 갔다 하니. 예. 그러다가 뭐 이번 주 또 발표되는 PPI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추세는 중국의 생산량 물가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오니까. 예. 중국의 생산량 물가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중국 수출품이 다 비싸진다는 얘기고 예.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머징 국가들은 인플레가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국가에 따라 좀 다르겠는데 따라. 달러가 네. 강세가 되면 네. 이머징 마켓 통화 가치 하락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원자재 수요 좀 늘어나면서 올해 중국 경제도 어떻든 8% 안팎 성장할 거라는 게 네. 대부분의 기대거든요. 네.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니까 원자재 가격 오르고 네. 뭐 물가가 세상에 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게 이머징 마켓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은 뭐 아직 생산자 물가는 아직 소비자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예, 예. 1, 2월 달에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오히려 중국도 좀 오르는데 긍정적이고요. 오르는 게 긍정적이다. 예, 예, 예. 우리나라도 사실 2019년에 소비자 물가가 연 0.4%. 작년에도 0.5% 올랐거든요. 네. 한국의 통화정책 목표가 2%에 훨씬 밑돌았었죠. 올해는 제가 추정해본 전망해보니까 거의 1.7%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는데 예, 예. 사실 1.7% 우리 뭐 주부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소비자 물가 예, 1.7% 상승하는 오히려 우리 경제는 바람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인플레이션보다 한국 경제 디플레가 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네. 미국 물가가 올라주니까 우리 물가도 미국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물가가 지나치게 뭐 급등만 안 하면 급등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소비가 계속 부진하니까요. 그래서 1.7% 정도 상승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디플레 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지는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예. 전 세계적인 인플레, 저는 미국 중심의 인플레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국가별로
저는 유럽도 뭐 인플레 우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거기도 워낙 수요가 이축되어 있기 때문에. 미축되어 있기 그래서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미국 일부 이머징 마켓 이런 나라에 저는 뭐 제한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뭐 항상 이 CPI, PPI 내지는 이런 어떤 물가 인플레 얘기하다 보면 이제 지표가 우리한테 안 다가오는 거는 이제 그 지표 산정상의 문제고 우리 뭐 집값이나 주가 생각하면은 이게 뭐 자산 인플레이션은 엄청난 건데 예, 그런 상황이고 또 말씀 듣다 보니 이 코로나가 변수는 변수인 게 이거 진짜 확 풀어주면은 참 엄청나게 여행 시작하고 여러 가지 뭐 9시면 9시나 10시쯤 되면 샷다 내려야 되는 그런 가게들이 또 다 이렇게 늦게까지도 돌아가고 하면 이거 이것도 상당히 참 좋을 텐데 코로나가 문제긴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그러면은 이거 이제 우리 또 교수님 레이달리오의 평소에 보면 자주 이렇게 예. 그거 레이달리오의 저서나 주장을 갖다가 계속 업데이트 하시지 않습니까? 예. 최근 들어 여기 뭐 여기저기 칼럼도 쓰고 인터뷰도 하면서 무슨 패러다임이 변했다. 특히 예. 작년 3월부터. 예. 그 어떻게 변했다는 겁니까? 그 레이달리오 기본 사고를 제가 세 가지 측면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선 저 이 그림 보여주시면요. 아주 그 장기적인 측면인데. 예. 그 제국의 역사 세태를 반복하거든요. 제국의 예. 아. 역사. 세계 예. 패권 국가가 예. 돌아가면서 뭐 예를 들어 아주 뭐 1500년대는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했었죠. 네, 그리고 네덜란드 스페인이 패권 국가에다가 꺼졌고요. 그 다음에 이 검정선이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제 패권 국가 됐다. 2차 대전 이후로 영국이 꺼졌지 않습니까? 아, 저 옛날 뭐 로마, 예. 이집트 이런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예. 1500년대 예, 이후로 예, 1500년대 명나라 예. 시절 그리고 예예 예. 이후 일본하고 러시아가 커지다 미국에 장했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 빨간 선이 중국이거든요. 예. 아, 저 중국은 예.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은 서서히 쇠퇴하는 국가다. 쇠퇴하는 국가다. 예. 그래서 아마 2030년 정도 가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레이달리오가 이걸 뭐 교육 수준, 경제력, 그다음에 과학 기술 능력 한 10개 지표를 구성해 가지고 이 추세선을 만들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레이달리오 생각은 미국은 쇠퇴하는 국가고 중국은 부상하는 국가다. 예. 그게 이제 레이달리오의 기본적인 기본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거 분석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역사를 보면 이렇게 큰 사이클이 있죠. 예. 그래서 뭐 평화, 성장, 그다음에 부채가 생산적인 대로 사용되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하다가요. 부채 버블이 발생하죠. 데트버블. 예. 부채버블. 예. 그다음에 네. 부채버블이 끝나고 예. 경제가 성장 둔화 국면으로 들어들고요. 네. 예. 그래서 돈을 엄청 빠르게 풀어야 되거든요. 저 단계 예.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지금 미국이 이 단계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네. 미국은 뭐 전쟁 혁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 사실상 지난 그 대선 때 뭐 일부에서 전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부 저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의에 들어 아주 유리창 부수고 사실상 총을 안든 전쟁이까지라고 이야기했죠. 미국은 네. 그러니까 이런 단계라는 겁니다. 내 단계 네. 기본 생각이. 그런데 예. 이분이 또 최근에 주장한 것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문제거든요. 인플레이션. 예. 그러니까 미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1980년에서 연준 의장이 볼커 연준 의장이 가감히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잡고 금리가 떨어졌어요. 네. 40년 동안 물가 안정된 시대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물가가 오를 것이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거는 미국 지금 부채가 미국은 세태한다고 부채가 워낙 늘었기 때문에 미국 부채, 미국 채권은 사지 말라. 그다음에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자산을 사라. 그래서 작년 3월에는 제 기억에 금사라 했던 것 같고 예, 예. 그게 여름까지는 금이 제법 올랐고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금은 좀 지지부진한데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레이달리오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이라면 어떤 걸 지금도 금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금이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뭐 중국 주식 자산 시장도 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아. 다음 두 가지를 꼭 피해야 되는데 미국 부채 그러니까 미국 채권은 피해라. 미국 채권은 피해라. 그다음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피해를 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미국 금리는 오르고 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제목이 왜 사람들이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전에 글을 썼던데요.
예, 그만큼 미국에서 2분도 인플레 가지고 굉장히 우려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미국 국채는 사지 마라. 예, 그리고 아까 저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네. 제국에서 쇠퇴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거의 전쟁 혁명 그 단계까지 접어든다. 예. 이렇게 미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니까 미국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런 걸 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사면은 국채 수익률 올라가서 가격이 떨어져 손해보고 그다음에 또 환율, 미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두 군데 손해볼 수가 있으니까 미국 국채는 피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이 달리오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 아닙니까? 예, 미국 시민입니다. 그분이 저기 브릿지워터죠? 예, 해치포터 세계에서 가장 큰 브릿지 어소시에이트라고 그러죠. 어소시에이트. 예, 예, 거기 CEO인데요. 예. 저는 이분을 보면서 참 공부는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 작년에 수익률이 별로 안 좋, 작년에 뭐 별로 안 좋았는데 안 좋게 생각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수익률이 많이 안 좋았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예. 그런데 예. 이분이 저는 이렇게 큰 흐름을 지향한 거 보면서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분이다. 예. 예. 그리고 이분이 그 부채 사이클을 정말로 6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을 썼는데요. 예.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보면서 이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오래전 것부터 어떻게 모았는가. 물론 뭐 밑에 있는 사람들 시켜서 모았겠습니다만 네, 그걸 보면서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방대한 데이터로. 네. 그리고 아주 큰 사이클은 뭐 작은 사이클은 작년처럼 작은 사이클은 볼 수 없는데 네. 네, 큰 사이클은 잘 보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레이 달리오의 작년 수익률이 별로였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좌우지간 저 옛날에 그 채권왕이라 했던 빌 그로스나 예, 예. 무슨 뭐 신채권왕 소리 듣는 군드라크 뭐 이런 예. 사람이든 뭐 레이 달리오든 뭐든 갑자기 이렇게 무슨 저 경제 매체 CNBC 같은데 블룸버그 같은데 인터뷰 자주 나오고 할 때가 보면은 그분들이 돈이 잘 안 될 때더라고요. 돈 벌기 정신 없을 때는 그런데 나올 겨를도 없고 그런 예. 같은데. 예. 그래도 그 헤지펀드를 하는 그 레이 달리오 같은 분은 저도 참 놀라운 거는 교수님 말씀 맞다나 그렇게 그 교수를 해도 어디 가서 학자를 해도 학생들을 예. 가르쳐도 될 만큼 예. 예 통찰력도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예, 계속 말씀드리면 방대한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 데이터에 근거하고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에 근거 예, 그분 데이터 보면 저도 놀랐습니다. 그죠. 요새 그 방송에 뭐 그런 분이 자주 출연한다는데 요새 그 짐 로저스 이분도 방송에 자주 출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그분 저 뭐 금융연구소 소장할 때 예. 그 강사료를 굉장히 많이 줬었어요. 짐 로저스를 예. 네. 근데 요새 공짜로도 막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돈이 잘 안 되시나. 근데 이분이 계속 주장하는 게 예. 작년에도 책 냈고 올해도 책 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머지않아 예. 자기가 생애 볼 수 없는 법을 붕괴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분도 크게 그 통찰력 있는 분이었는데요. 예. 이번에 그 돈도 안 받고 유튜브 방송 출연했다고 그러니까. 원래 또 짐 로저스도 전통적으로 좀 그쪽 분이시죠. 예, 예, 원자재 쪽에 상당히 예, 원자재 좀 쪽에 애착이 강하신 분인데다가 예. 가끔씩 이제 증시 같은 데가 좀 잘 간다 싶으면 꼭 버블론을 한 번씩 제기하는 분이었죠. 예, 예. 뭐 계속 농산물 사라, 원자재 펀드 사라, 이런 북한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증시가 아니 근데 진짜 고용 죄송합니다. 고용 지표가 너무 막 좋더라고요. 예. 금요일 날 나온 예. 게 뿐만 아니고 무슨 뭐 ISM 제조업 지수 뭐 PMI 그리고 뭐 미시간대 같은 데 나오는 소비자 심리 지수 요즘 지표가 다 좋아 가지고 그거 한데 이게 보니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방송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미국 증시가 어지간한 저항선을 갖다가 저항 구간을 다 열어 버리더라고요. 예. 예.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제 랠리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교수님? 예, 랠리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2분기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네. 예, 그런데 3분기가 가지고 충격이 한번 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충격, 금리 충격. 예. 인플레가 2분기에 이제 3%를 넘어서면서 예, 금리가 한 단계 더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년비로는 예.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예. 네. 그래서 작년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예. 뭐 기저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수요 측면에서 실제 GDP가 잠재 GDP 초과하고 예. 예,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특히 유가가 한 30% 올해 정도 올랐고요. 네. 예, 그다음에 중국이 생산 비용이 계속 아까 원자재 뭐 생산자 물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금도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네. 미국한테 싸게 물건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수요 측면, 생산 측면에서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저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2분기 한번 충격이 나오면서 뭐 빠르면 2분기 중후반, 3분기에는 예, 미국 주가가 저는 금리 충격을 한번 받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 그거 증세 결국 저 현실화 될 거로 보시죠? 예, 저는 시간의 문제 현실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공약 보면요. 네. 한마디로 바이든은 이제 핵심은 예,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성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하고 예. 부자들 중산층이 아닌 부자들. 예, 세금 더 올려 가지고 부자가 예. 조건이 40만 불 이상이던데. 예, 예. 그럼 우리 돈으로 4억이 넘는데 연간 소득이. 예, 예. 어. 그래서 법인세는 시간의 문제지 올리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좀 미 국채를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 26%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예. 미국 그런, 국채를요? 예. 네. 그 비중이 최근에 한 18%로 줄어들고요. 그렇게 나요? 예. 많이 줄었네요? 예. 근데 그거를 미 연준이 다 사주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양적 완화 투입. 사줄 때가 예. 거기밖에 없네. 예. 네. 예,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도 미국 국채가 전체적으로 한 27조 달러 되는데 외국인 보유가 8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중에 일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중국도 한 1조 1000억 달러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뭐 사줄 건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줄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그렇게 소화해 줄 수 없다면은 미 연준이 계속 사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재정 조달하는데 국채, 뭐 연준이 그냥 떠맡는 것보다는 네, 일부는 것 법인세 인상해가지고 네. 세금 조달을 통해가지고 재정 적자를 좀씩 메꾸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인상은 시간의 문제지 필연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되면은 지금 미국 주식들은 약간 저 밸류에이션은 좀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세후 순익이 아무래도 줄 거 아니에요. 세후 순익이 줄게 되죠. 그래도 예. 이제 워낙 버는 게 많아서 괜찮다 이렇게 봐도. 예. 사실로 작년에도 보니까 네. 저 GDP보다 미 세후 순익이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GDP 증가보다. GDP 예. 증가보다 예. 세후 순익 그만큼 그 감세 효과가 예. 트럼프 감세 효과가 있었죠. 아,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21% 28%로 오르면은 미국 기업 이익은 상대적으로 뭐 세금 후에 그만큼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도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고 사실 그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해 주니까 일부 기업들은 그만큼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줬거든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월마트 같은 기업이었었는데요. 네네네. 예, 그래서 소비 증대 효과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법인세를 인상하면은 뭐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간접적으로 기업들이 임금도 덜 안 올려줄 거고요. R&D 투자도 좀 줄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갖다가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 해갖고 일자리 계획이라고 제목은 달았는데 그래갖고 일자리가 늘겠나 싶은 생각도 은근히 들긴 듭니다. 그렇게 세금 막 뭐 딱히 재원을 갖다 마련한다는 게 증세 말고는 뭐 내놓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네. 아마 민간 기업에서는 일자리가 좀 줄어들 텐데요. 네. 이번 사회 간접 투자 이쪽으로 많이 하니까 예, 그리고 요새 그 환경 관련 뭐 친환경 뭐 전기차 이쪽으로 해서는 일자리가 좀 늘어나겠죠. 근데 사실 작년 뭐 아까 3월 뭐 일자리가 91만 명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작년 그 코로나 이전보다는 아직도 한 850만 명 정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돼요. 작년 3월에 2천만 개 사라진 걸 아직도 예, 3, 4월에 2,200만 개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 데이터를 보면서 참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것인가. 그 3, 4월 달에 사라진 2,200만 개가 그 이전에 10년 동안 늘어났던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단 두 달 사이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참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CEO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으면 일자리 늘리고 경기가 나쁘면 언제든지 줄일 수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 CEO들 보면은 한국은 너무 뭐 일자리가 경직성이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죠. 미국 보면 예. 좀 부럽겠죠. 예. 그러면 2분기에 미국 더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도 코스피나 코스닥 조금 더
지수 오른다고 봐도 되겠죠? 예, 조금 더 오른다고 보는데요. 네. 문제는 지난번에 3,266 그거를 뚫고 올라갈 것인가? 예, 저는 그걸 뚫고 올라갈 힘은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박스권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박스권 상단이 뭐 3,200억이라고 보면은 그걸 뭐 돌파해서 계속 오르기는 추세적으로 상승이 오고 오르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만든 이 그림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요. 월평균 예, 예. 뭐 주가지수 평균이거든요. 어느 게? 예, 이게 파란 선이 월평균 주가입니다. 월평균 주가. 예. 근데 월말 지수는 물론 3월에 올랐지만은 아, 예, 월 초에 예. 주가 조정 보이면서 월평균 주가는 2월보다 떨어졌습니다. 월평균 주가는. 예예. 예. 근데 우리가 뭐 월말 주가가 더 중요한데요. 네. 평균 개념으로 한번 따지면 제가 선행지수하고 제가 만든 선행지수하고 월평균 주가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제가 선행지수를 예측해 보니까 앞으로 좀 꺾이게 나와요. 우리나라가요? 예예. 예.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지금 계속 올라왔습니다. 사실 선행지수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왔거든요. 이건 통계청의 선행지수하고 다른 제가 만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요. 이걸 구해보니까 선행지수가 거의 정점에 도달한 모습. 물론 제 모델입니다. 네. 네, 저는 이걸 보고 주가가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앞으로 저 갈수록 경기 회복 속도에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 속도에서. 예, 예. 물론 선행지수가 정점 핀다고 경기가 빨리 꺾이는 거 아니고 가도 네. 보면 뭐 5개월도 선행한 적 있고 뭐 19개월도 선행한 적 있고 예, 선행지수 정점이. 그럼 교수님 자체적으로 저거 돌리고 계신 저 선행지수 저게 순환 변동체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나요? 거의 좀 비슷비슷한데요. 네. 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네. 2월까지 올랐었어요. 2월까지 올랐고 예, 예. 그런데 네, 지금 그런데 교수님 저, 거는 예, 이미 저 2월부터 좀 꺾이는 걸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이 그 주가에 조금 선행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주가가 지금 3월에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물론 이거는 제가 예측하는 선행지수니까요. 예. 뭐 다른 분이 예측하는 거하고 통계청이 예측하는 거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걸 가지고 보니까 앞으로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지금 뭐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 3분기 갈수록 좀 논란이 있으면서 예. 예. 사실 우리가 그동안 주가가 금융 장세,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예. 많이 올랐다 그랬는데 예. 지금 실적 장세로 가느냐 아.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제 실적이 받쳐주느냐 네. 예. 올해 지금까지 작년 말, 올 1월 초 주가가 올 실적은 다 반영해버렸다 문제는 내년 실적이 더 좋아지느냐 네. 거기에 달려있는데 제가 이런 선행지수라든가 예측해보니까 내년 실적은 증가세가 좀 많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가가 뭐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예, 박스권 계속 유지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 1분기 동안은 해 들자 말자 우리 환율이 딱 그렇습니다. 1월 4일 날 첫 거래 날 봤던 1080원 30장인가 그게 지금까지 저점입니다. 그러고 예. 뭐 1, 2, 3월 달에는 그래도 이렇게 달러도 그렇고 우리 서울에서 환율도 그렇고 이렇게 오름세였는데 이제 2분기 이후 이제 계속 교수님이 이제 뷰는 달러 약세인 건 아는데 어떻게 혹시 변화가 있으신지 아니면 여전히 최근에 달러 강세를 조정으로 보시는지 장기적으로는 저는 달러 약세 장기적으로 위안 원화 가치 상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그림은 그 미 달러 지수인데요. 예. 그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줄무늬에서 관련 예. 달러 지수 그게 아니고요. DXY 신흥시장, 말고. 예, 아. 신흥시장에서 달러 지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작년에 달러 가치 하락하고 위안화 가치, 원화 가치 상승했었죠. 네. 우리나라 최근 원달러는 위안 환율로 거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예, 그런데 예. 올해 들어와서 지금 달러 가치 오르고 위안화 가치도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분기 돌아가지고는 이게 거의 그 제자리 걸음인데, 예, 저는 3분기에는 달러 가치가 더 강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분기만 보면은. 3분기야.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좀 불안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2분기가 그래 4, 5, 6 이번 2분기는 그럭저럭 괜찮다가 예. 그 와중에는 조금 달러도 좀 숨고르기 하다가 예. 결국 증시가 약간 충격을 받는 3분기 중 가면 달러는 다시 또 강해질 예, 수 있다. 미국 채 수익률이 2%를 넘어서고요. 예, 그리고 뭐 주가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3분기는. 네. 예, 그러면은 네. 예.
달러 가치가 여기서 3분기는 더 오를 수가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 추세에서 예. 3분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예, 달러 가치가 강하고 위안이나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아. 예,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뭐 이렇게 뭐 레이달리오 뭐 데이터 그거 대단하다 하셨지만 교수님은 누구 시키지도 않고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 예. 혹시나 교수님 업데이트 나가시는 지표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릴 만한 게 제가 늘 그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하고 강조하는데 아, 예, 자주 강조하셨죠. 예, 여기서 저 왼쪽 그림이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나라 주가가 관계예요. 그러니까 거의 상관계수가 0.85 정도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빨간 게 예. 코스피입니까? 빨간 게 코스피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평균 수출 파란색인데 네. 그런데 예. 주가가 먼저 오르고 사실 일평균 수출도 3월까지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많이 올라갔죠. 예, 예. 예, 그런데 물론 이것도 제 전망치입니다만은 뭐 연간 전체로 보면은 계속 증가 추세인데요. 네. 일평균 수출 금액이 4, 5, 6월 2분기에는 예, 조금 증가세가 수준 자체가 좀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보면은 네. 3월까지 많이 늘어났다가 예. 보통 계절성 뭐 있어가지고 3, 4, 5월에는 증가세가 예, 조금 더 수준 자체가 조금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출이 3월달에 많이 증가했더라도 네. 예, 제가 장기적으로 이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 이 관계를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주가가 예. 이 일평균 수출에 얼마나 앞서가는가. 아하. 이걸 보니까 일평균 수출이 증가했더라도 예, 지금 예, 주가가 코스피가 과거 기준으로 본다면 물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34% 정도 과대평가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예. 작년에 뭐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 실물하고 금융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 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예. 바로 이 주가가 실물 대표적으로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주가가 거의 조정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하면 혼나죠. 그래서 아무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아직도 지금 과대평가됐고 이 과대평가됐던 30% 이상 과대평가됐던 국면이 2007년, 2008년 초였었어요. 아이고, 또 그 시기에 또 저랬다가 꺾였는 거 예. 과거가 있으니까 또 찝찝해지는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 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 컴퓨터를 했거든요. 모든 은행이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모 은행 영국 소장을 했었는데요. 네. 그 은행도 10조 주식형 펀드 캠페인 했거든요. 네. 8조를 맞습니다. 예. 다른 은행도 다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 주식형 펀드가 144조까지 갔거든요. 해외 주식 말씀하시는 것만. 국내 해외 국내 주식 해외 다 포함해가지고. 예, 예. 예, 그때 일부 또 금융회사는 중국 투자도 많이 들렸었고요. 예, 그런데 결국 저 2008년 8월 달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하면서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행 권유로 주식형 펀드 가입했던 것입니다. 그랬죠. 근데 그거 실망해가 한때 70조까지 최근에는 이제 80조 안팎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144조 거기까지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그때 이때 그 은행들이 주식형 펀드 캠페인 해가지고 주가 일평균 수출 이만큼 과대평가하고요. 그 이후로는 예, 두 번째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경제 회복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주가가 이런 건 실물 경제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앞서간다. 그래서 이 계리가 저는 좀 좁혀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일평균 수출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예,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혹은 일부 후퇴하면서 이 거리가 지금 저는 좁아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 이제 뭐 십몇 년 더 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 2007년 저 무렵에 연구소 계시면서 은행 막 캠페인할 때 좀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아 저는 말렸죠. 그 2007년에 제가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된다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엄청 혼났었습니다. 장은 막 날아가는데 네, 2007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 혼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거까지만 봐주시죠. 이 외국인 자료도 하나 가져오신 것 같은데 아니 이 친구들 언제 다시 살란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 예. 예, 장기적으로 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우리 코스피 보면요 작년만 빼놓고 제가 25일 이동평균 상관계수를 구했는데 예, 평균 0.5 상관계수가 0.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은 외국인 살 때 주가가 올랐었다는 거죠. 그 상관계수다. 예. 네네네. 그런데 작년에는 뭐 3월 이후로 외국인은 팔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사면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다시 상관계수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어요. 지금 0.8까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시 우리 주식시장이 애국인하고 순매수하고 지금 의존하는 관계가 높아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네. 대신 지금 주가가 작년에 계속 오르다가 올해 3개월 동안 정체해 보이니까 지금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주식시장으로 돈을 덜 넣고 있어요. 네. 계좌도 덜 두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 시장이 애국인 의존적인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다시?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최근에 며칠간 애국인이 뭐 사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애국인이 추세적으로 우리 주식을 살 국면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아시아 뭐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형 펀드가 그래도 조금씩 유입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88억 달러 정도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여기 팔았고요. 예. 대만이 한 125억 달러 정도 팔았더라고요. 그런데 대만하고 우리 주가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머징 마켓 세계 평균 주가보다 둘 다 더 많이 오른다는 거죠. 예, 맞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대만 비중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비중을 좀 축소하는 과정에서 지금 팔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주가가 좀 충분히 좀 조정을 보이면 비중 일정 수준 되면 외국인이 다시 많이 살 텐데 아직은 그 수준이 아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3분기에 계속 저 주가가 좀 글로벌 커뮤니티에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또 주식형 펀드로 돈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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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니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서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 알겠습니다. 예. 뭐 특별히 다시 또 뭐 이렇게 교수님께 정리를 갖다가 부탁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뭐 시청자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뭐 2분기가 당장 뭐 힘든 국면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다가올 3분기에 조금 힘든 국면도 준비하면서 지금 이 랠리를 뭐 최대한 즐겨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주 마켓리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뭐 딴 것보다 장도 장이지만 최근 한 며칠 너무 맑은 공기와 이 화창한 날씨가 정말 우리나라 봄 이렇게 좋은데 말이죠. 예, 중국 빨리 어떻게 뭐 기후 변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진짜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한번 가져봅니다. 코로나도 빨리 퇴치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